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내당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 비대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대룰이, 전대룰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민심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또 그 총선 패배에서 민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전대룰하고 연관시키는 데에는 또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비대위 또 우리 당헌당규 개정위원회인가요? 개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대룰도 결정됐고 후보들이 출마를 할 텐데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전대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당에서는 왜 때만 되면 우리는 룰을 고치느냐. 이 룰은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사실 우리가 항상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마다 우리가 이렇게 룰이 계속 왈가왈부 되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진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기존 당원 대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좀 있었는데 그 의견을 좀 고민을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민심을 조금 넣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이제 그 민심의 비율은 우리가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전당대회보다는 조금 적게 반영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당원의 당대표를 뽑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이것이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원의 그런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원 100%가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권리가 민주당보다는 조금 적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용어부터가 우리는 책임당원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다 보니 사실은 당원의 권리보다는 당원의 책임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해서 차제에 우리가 당원의 권리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쪽의 어떤 당원 그 책임당원 용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또 논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는 어떤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제 원내 인사 원동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아시다시피 저는 우선 의원으로서 의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고 결국은 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일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의회 독재를 지금 계속해 갈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 단일 지도체제를 선호했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또 강하게 당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응축시키면서 또 한 축으로는 또 이 민주당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결국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외 인사가 맡기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내외에서 대표님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더 당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내가 낫다고 당대표가 원내가 낫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전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니고 아니라 우리가 지금 리더십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뭐 우리가 정말 지금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의 위기이고 여당의 위기는 결국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십의 당대표가 우리하고 함께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의 또 사랑을 다시 받는 당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하죠. 뭐 이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러닝메이트 찾는다고 저희의 스타트를 맡기 위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는 좀 물색하고 계신 분 계신지? 뭐 저는 아직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 고민을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퍼센트로 몇 번 비율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지점이 가장 고민 지점인지 그것만. 사실 그냥 그 저의 출마 여부보다도 저는 전체적인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당에는 어떤 리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오늘 바뀐 정례를 8대 2 개정된 게 혹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좀 고민하시는데 좀 영향을 끼칠까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결국 지금 뭐 지금 정말 저는 당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것, 결국 법사위원장까지도 그들이 가져간 것, 이건 굉장히 나쁜 관행이거든요. 사실 이제 의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영호 국회의장이 전화를 하셨어요. 18대 때 우리가 202석이었어요. 범여권이.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98석인데도 우리가 이 원 구성 합의를 88일을 거쳐서 했습니다. 김영호 의장님이 본인이 그때 국회의장을 7월 10일이나 돼서 국회의장 취임을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회에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그렇게 원 구성 합의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독재이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지금 열고 있는 건지도 다 아실 겁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상임위에 배정하고 간사까지 본인들이 임명해서 지명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간사로 지명한 의원들한테 문자로 의사일정 뭐 오늘 상임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협의하는 그런 요식 행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런 이 나쁜 관행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된다. 결국 국회의장도 가지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 선진화법은 자신들이 법안을 올리고 싶은 때 올려서 통과시키면 된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본인들이 4년 동안 통과시킬 법을 쭉 줄 세워놓고 본인들이 아 이거는 5월 10일, 이거는 7월 10일, 뭐 이거는 7월 30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사위원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견제가 되는데요. 국회 역사상, 헌정사상 이런 법은 없었다. 저는 이런 정말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의회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더 알려야 되고요. 이러한 의회 독재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것은 맞서고 그러나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끌어내야 될 것은 끌어내야 되는 아주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대권 분리 전투를 유지해야 한다고 라디오에서 말씀 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실까요? 뭐 그거는 당연히 밝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저는 늘 어느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군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군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당권 후보군도 요새는 좀 아쉽게 너무 없으니까 자꾸 내 방에 오는 거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들 계시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기 당대표도 또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출마 여부.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하죠. 언제까지 네. 뭐 고민 후보 등록일까지. 마지막 원론적으로라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 할까요? 응. 이재명 사법관의 특이 저지, 저지 특이요. 고기 혹시 합리화세 이재명 무슨 특위가 만들어져요? 네, 난 몰랐네. 오늘 이제 아, 우리 당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뭐 당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항상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